예, 이번 시간에는요, 예,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한 간에 있어 왔던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정책들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통일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은 없었죠. 왜냐하면 이승만 정부에서 주장하는 통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북진 통일입니다. 북진 통일,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그러한 방식을 선호했고요. 그리고 제2공화국인 장면 정부조차도 사실은 통일 정책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죠. 중립파 통일 방안안이라고 하는 어떤 진보 세력들 사이에서 그러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정부 자체에서는 통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과 남한이 어떤 공식적으로 통일에 관한 어떤 합의나 선언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이7.4 남북 공동성명은 비록 형식적이었고 어떤 진정성이 없는 그런 논의이긴 했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남북한이 최초로 통일에 관한 어떤 논의의 결과로서 나타난 통일을 위한 어떤 대화였다. 그것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의 어떤 의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노태우 정부. 이 노태우 정부에 오면은 이 통일 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북방 외교 정책이라 부르는 북방 외교라 부르는데 그런 노태우 정부 때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어떤 통일과 관련된 협상이 큰 진전을 이루게 된그 배경에는 바로 북한 정권이 이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은 이미 서독과 동독이 통일해 버렸고, 예, 그다음에 소련은 해체가 돼서 러시아 공화국이 돼 버렸고, 중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실용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를 채택했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이렇게 냉전이 다 끝나버렸으니까 이런 남북한 사회에서도 어떤 대화를 할래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다거나 또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통해서 어떤 상호 불가침에 관한 어떤 협의를 이룬다거나 그리고 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함으로써 핵무기로부터 이 한반도의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다거나 물론 그러한 협의들이 지금에 와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면 노태우 정부 때 어떤 남북한의 관계 개선이 크게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 오게 되면은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이 약간 경직화되는 그러한 시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와서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북한 측과 남한 측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통일 방안이 서로 대립적이었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양보해서 그 중간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발표한 것이 바로 6.15 공동선언이죠. 그래서 6.15 공동선언은 어쨌든 남북한 사이에 이루어진 어떤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난 최대의 어떤 성과다. 통일과 관련된 최대의 어떤 성과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의 어떤 14선언, 2007년대 14선언은 그런 6.15 공동선언을 계속 계승하고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인 것이죠. 자, 그럼 교재를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앞부분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자, 통일 정책에 관련해서 자, 이승만 정부는 아무런 어떤 성과가 없었다. 왜냐? 왜냐하면은 이승만 정부 자체가 반공산주의 정책을 추진했었고, 멸공 통일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력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상대를 적으로 놓고 어떤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는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대화도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 같은 경우는 평화 통일론을 주장했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조봉암이 간첩으로 몰려서 결국 사형을 당했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진보당 사건이라고 아마 전전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승만 정부는 평화 통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북한 측과 거의 대화가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공화국 장면 정부에 들어서게 되면은 4.19 혁명 이후에 진보적 지식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승만 정부에서 할 수 없었던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통일에 관련 어떤 논의가 진척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사실 장면 정부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은 자유당과 큰 차이가 없는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이념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학생들과 일부 진보 세력이 중립파 통일론을 주장하긴 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겨지지는 그런 못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박정희 정부 들어와서 제3공화국 이전에 5.16 군사정변 직후에 이 군부 세력들이 발표한 혁명 공약에 따르면 반공을 제1국시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최고의 어떤 지향점, 어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반공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것 또한 제1공화국의 이승만 정부와 별다른 어떤 관점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건설 후통일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성장이 우선이고 통일 문제는 나중 일이다. 자,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어떤 냉전이 격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남북한 사회에 좀 경직된 3공화국 시기는 좀 경직된 상태였죠. 물론 60년대 후반에 가면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상징적 사건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이 푸에블로호는요, 미국의 정보선입니다. 그러니까 해군함인 거죠, 해군. 그러니까 미 해군함인데 비무장, 무장을 하지 않은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그런 함선이었던 것인데 북한 측에 의해서 납북돼버렸습니다. 미 해군 거의 한 120년 역사상 외국군에 의해서 처음으로 납치된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에서 결국 물론 한 11개월 동안의 아주 장기적인 협상을 통해서 약 80여 명에 달하는 이 선원들이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물론 한 명은 사망을 했고요. 자, 이것이 바로 북한 측이 요 60년대에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의 적대감을 드러냈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사건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120명에 달하는 어떤 무장 이 공비들이 게릴라들이 저 강원도 울진 삼척 지역에 침투를 해서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한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통일과 관련된 논의, 예, 합의문이죠. 이것은 대단히 비밀리에 추진이 됐습니다.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이후락이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하고 또 북한의 부수상이었던 박상철이 대한민국을 비밀리에 방문해서 서로 간에 약속된 어떤 합의를 보고 이것을 동시에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그 합의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우리가 이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바로 통일원칙, 3대 통일원칙이 제안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주, 평화, 예, 민족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느 시점에 가면 자주, 평화, 이 민족이 없어지고 민주로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예, 그것은 바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바로 노태우 정부 때 발표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는 자주, 평화, 민주로 예, 통일의 3대 원칙을 수정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자주, 평화, 민족이라는 요 세 가지 단어가 동시에 나오면 바로 최초의 남북 대화인 7.4 남북 공동성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민족이 아니라 자주, 평화, 민주 이렇게 나오면 예, 노태우 정부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구나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7.4 남북 공동성명서가 이제 발표된 후에 남북한은요 바로 직통전화를 놓고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한 다음에 실제로 남북조절위원회가 예,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7.4 남북 공동성명의 한계, 바로 문제점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체적인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그러니까 통일의 3대 원칙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발표된 시점이 7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를 만드는 시점이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는 시점이죠. 따라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간에 사실상 통일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없는 가운데 형식적으로 전 세계적인 어떤 냉전의 어떤 완화되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겉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정치적 하나의 쇼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발표된 6.23 평화통일선언에 대해서 북한 측은 자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남한 정부가 6.23 선언을 했다. 따라서 이것은 7.4 남북 공동성명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결국 남북 대화가 중단돼 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우리 측이 주장하는 방식과 북한 측이 주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측이 박정희 정부 그리고 그 뒤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까지 줄기차게 주장하는 방식은 바로 연합제안입니다. 연합제.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연방제안이죠. 연방제안. 자, 이 차이가 뭐냐면 이 연합제안은 중간에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도기. 물론 이것이 구체화된 것, 연합제안이 구체화된 건 김영삼 대통령 때 가서지만 3단계 통일 방식인 거죠. 이때가 아닙니다. 이때가. 예를 들어서 두 남북한이 서로 화해와 협력을 하고 그 후에 남북연합을 이제 구성하자. 다만 이 남북연합은 과도기 체제이기 때문에 일민족이지만 하나의 민족이지만 일단 이 국가 체제로 가자는 것이고 이 두 개의 국가가 두 개의 체제를 통해서 이 연합국가를 구성한 후에 나중에 통일정부를 구성하자는 방식, 그러니까 단계적인 방식이죠. 점진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일민족, 일국가, 이체제, 이정부의 형태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일민족, 이국가, 이체제, 이정부라면 북한은 일민족, 바로 일국가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차이냐? 북한은 최종적인 단계에서의 이런 연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모두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측에서는 이국가 체제를 인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의 국가가 독립적으로 국방과 외교를 담당해야 된다. 다만 이것은 과도적인 상태에서만 필요하고 최종적인 통일정부에서는 이것을 없애는 것, 바로 일민족 일국가 체제로 가는 걸 우리가 주장한다면 북한은 과도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그 점진적인 방식이 아니라 최종적인 통일정부의 상태가 연방국가 체제로 가자 뭐 이런 제안이었던 거죠. 따라서 암묵적으로 합의가 됐던 그러한 일국가 체제라고 하는 것이 북한 측에서 주장하는 일국가 체제가 남한 측에서는 이국가 체제로 인정했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 7.4 남북 공동 성명이 무효화되고 결국 남북 간의 대화가 중단됐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한 게 아닙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때는 상호 불가침 협정을 제의한 것이죠. 당연히 북한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 상호 불가침에 관련된 내용이 협약문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태우 정부 때의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예,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상호 불가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만 박정희 정부 때의 상호 불가침 협정은 체결된 게 아니라 제안만 됐다라고 하는 것. 예, 이걸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에 보시면은 자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자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공정선거를 통해서 남북한 총선거를 하는데 조심하는 거 여기 보면 토착인구 비례의 의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이미 북한 측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에 따른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통일 정부를 구성해라. 하지만 그에 따라서 파견됐던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소련과 북한 측에서는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번 거절한 것을 또 제안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북한 측에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어쨌든 남한과 북한의 어떤 통일 방식에 대해서 제안이 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이고요. 이것은 거의 논의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런 통일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전두환 정부 때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 자, 이것은 바로 우리 측의 가장 기본적인 통일방안입니다. 이 통일방안이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바로 이 통일방안과 북한의 연방제안 중에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낸 것이 바로 6.15 공동선언인 것이죠. 물론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김영삼 정부 때 3단계 3기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까지 바로 이 민족화합 민주 통일 방안이 그 어떤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측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안하는 통일 방안의 기본 골격이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남북 이산가족 있죠. 예. 전쟁 이후에 서로 흩어져 있는 이런 이산가족이 있는데 이런 남북 이산가족이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서로 얼굴을 맞대는 이런 상봉, 예. 이산가족 상봉이 언제 처음 시작됐느냐, 언제 처음 이루어졌느냐, 바로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1984년에 대한민국은 큰 수해를 입은 적이 있어요. 홍수가 난 것이죠. 이때 북한이 우리에게 수해 구호품을 제공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우리 측에서는 그걸 받아주었습니다. 자, 북한이 먼저 수해 구호품을 지급하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것을 수락했고 그에 따라서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됐는데 이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된 그 결과로서 85년도에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이 서로 상호 방문하게 되고 이때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990년대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냉전을 끝내는 시점이죠. 자,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려요. 그죠? 90년대 초반,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은 공산권 세력들이 붕괴되고 동서 간의 화합을 이루는 그 냉전이 끝나는 시기다. 자, 이때 노태우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통일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게 되고 그에 따른 일정한 성과, 바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된다거나 상호 불가침협정을 체결한다거나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하는 것, 자, 이러한 성과를 내게 되는데 자, 그와 관련해서 77선언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밑에 있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자,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시게 되면 아까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통일의 3대 원칙이 자주, 평화, 민족이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주, 평화, 민주라는 3대 원칙으로 수정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요 용어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바로 노태우 정부 때라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결국 91년 9월에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서 12월 13일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는데 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 보면은 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일민족 이체제 이정부의 상황을 인정하자.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의 어떤 체제를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이 체제를 인정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 측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괴뢰 정권으로 봅니다.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지금까지도 북한 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불법 정치 단체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서로의 헌법을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체제를, 한반도에 두 개의 체제와 두 개의 정부가 있다는 이 상황을 일단 인정하자. 자, 이것의 어떤 원칙을 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합의서가 우리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서로의 체제를 인정 존중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 바로 상호 불가침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남북 기본 합의서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자, 노태우 정부 때의 또 다른 성과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입니다. 물론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현재 북한이 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노태우 정부 때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지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에 대한 어떤 그 어떠한 노력이나 연구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영삼 정부 때의 3단계 3기조 통일정책. 자, 여기 보시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자. 3단계. 자, 우리가 만약에 사이가 안 좋은 어떠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과 내가 정말로 사이가 안 좋아요.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첫째, 서로 화해를 하고 일단 협력부터 해야 되겠죠. 엄연하게 남한과 북한은 지금 언어조차도 문화 자체가 이질화되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합친다고 합쳐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화해와 협력을 먼저 하고 그 과도기 단계의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과도정부가 필요하고 그 후에 통일정부로 가자는 것이죠. 바로 화해와 협력 1단계, 그 2단계의 남북연합 과도기죠. 3단계 통일국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가자라는 게 바로 3단계 방식인 것이고요. 3기조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칙인데요. 그 원칙이 뭐냐? 민주적인 국민 합의, 공존과 공영, 민족과 복리라는 세 개의 기조가 있지만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 뒤에 발표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따르면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에서의 이 3단계와 노태우 정부 때 주장했던 바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3원칙, 자주, 평화, 민주가 있었죠. 요 두 개를 섞어본 게 바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자, 3단계 통일 방안과 3원칙을 섞은 것, 수렴한 것, 종합한 것, 이것이 바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앞에 한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큽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노태우 정부 때 자주, 평화, 민주 이 3원칙을 발표한 것이고 그냥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한 요 3단계 통일 방안과 요 세 가지 통일 방안과 요 3대 원칙을 수렴해서 종합해서 발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경수로 건설 사업은 바로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자 할 때 NPT 탈퇴를 막고 NPT를 탈퇴하지 않고 북한이 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은 중유를 공급하고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미국의 전력공급시설인 바로 경수로를 심포지역에 건설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2006년도에 결국 모두 철수하면서 현재는 이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 예, 이거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우리 측에서 주장하는 통일 방안과 북한 측에서 추진했던 통일 방안을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우리는 점진적 통일 방안이고 과도기가 필요하다. 남북연합이라는 과도기가 필요하다. 이때는 이 국가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북한에서는 이러한 과도기가 필요 없다. 급진적인 통일 방안으로서의 연방 제안을 제시했고 이때는 체제는 두 개로 가되 국가는 하나, 바로 이 국가가 연방인 것이죠. 이 연방이
연방이 외교와 국방을 모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서로가 전혀 다른 어떤 통일 방안을 내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 통일에 대한 어떤 진척을 크게 보지 못했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북한은 항상 우리 측과 대화를 할 때 통일과 관련 협상을 할 때 항상 전제 조건을 달습니다. 그 전제 조건 중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든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을 철폐해라.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자,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김일성이 1991년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라고 해서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그나마 북한이 급진적 통일방안에서 바로 점진적 통일방안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이 3단계 통일방식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이 공통분모, 바로 뭡니까? 점진적 통일이죠. 이 점진적 통일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게 바로 6.15 공동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 우리가 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남북 간의 어떤 통일 관계를 급진전시켰고 그 어떤 성과로서 바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이시죠. 김대중 대통령의 항상 지론이 이거요. 적대 관계에 있는 세력에게 계속 강압적으로 나가면 계속 서로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반발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국제사회에 스스로 개방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그들이 스스로 빗장을 열고 국제사회에 걸어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바로 햇볕정책이죠. 햇볕정책. 그래서 이러한 햇볕정책이 일환으로 바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고 다만 이 금강산 관광은 국가적 차원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에서 개인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베를린 선언이요. 베를린 선언은 이제 상징적입니다. 이것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닌데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를 지원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이 급격적으로 붕괴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 예, 타격도 매우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붕괴된 북한 어떤 인민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사회 기관 시설이라든가 뭐 도로, 철도, 항만, 어떤 교육기관, 관청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붓기에는 우리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남한하고의 이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갔을 때 그 후에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어떤 충격도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곧 통일에 따른 어떤 경착륙 문제를 우리가 연착륙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안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한반도의 냉전 종식, 남북한의 평화 공존, 이상강조 문제 해결,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 추진 등을 천명했는데 뭐 내용은 특별할 게 없죠. 내용은 특별할 게 없는데 바로 햇볕 정책의 영향으로 남북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베를린 선언의 어떤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최초의 남북대인 7.4 남북공동성명 72년도에 그 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 바로 노태우 정부죠. 91년도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6.15 남북공동선언입니다. 자,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평양공항에 내렸죠.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렇게 만났습니다. 남북한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것이죠. 예,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개최됐습니다. 그 결과로 발표된 것이 바로 남북공동선언이고요. 이 남북공동선언에 보면은 저는 특징을 딱 두 가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자, 남한과 북한의 통일.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의 통일에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는 거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민족 화해와 통일의 주체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해서 자주적으로
통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주장했던 점진적인 과도 단계의 연합 제안과 91년도에 김일성이 제안했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의 어떤 공통성을 인정하자. 그 공통성이라는 게 바로 점진적입니다. 점진적. 자,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한계, 문제점.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합 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자까지는 합의를 봤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더 구체적인 통일 방안은 제안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도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을 때는 북한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나 또 북한 측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했을 때는 우리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원론에서 원칙적인 측면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급진적인 통일 방식이고 우리가 점진적인 통일 방식이라면 그 공통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과도기가 필요하다. 그 점진적인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바로 북한이 연방 국가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일민족 일국가 체제를 간다 하더라도 이 일국가가 남측과 북측의 서로 다른 체제의 정부의 자치정부에 그러니까 일국가 이정부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정부에게 국방과 외교권을 독립적으로 분산시켜주겠다는 것이죠. 그 전에 북한이 제안했던 것은 연방국가가 두 개의 이체제 정부의 모두 국방과 외교를 이 연방국가가 모두 담당한다는 연방국가의 권한이 매우 셌지만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서는 남측과 북측의 서로 각각 다른 체제의 정부에 이 외교와 국방권을 권한을 분산시켜줌으로써 이 연방국가의 권한을 한마디로 낮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점진적인 방식인 것이고 그 부분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자, 바로 이 부분에 정리를 해뒀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이 언제 처음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바로 1985년 전두환 대통령 때 남북 적십자 회담의 결과로서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과 예술 방문단이 서로 상호 방문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바로 이산가족 방문단의 교환은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바로 면회소의 설치입니다. 그리고 서신 교환이죠.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사안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그냥 이벤트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벤트성으로.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를 본 것은 뭐냐면 이미 1998년도부터 금강산 관광은 시작됐으니까 이 금강산 지역에다가 상설적인 면회소를 설치하고 남한과 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면회소 설치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규모는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는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수는 많고 그래서 이들의 일단 서신 교환을 가능하도록 하자. 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합의를 보게 됩니다. 또 의주에서 신의주에서 서울까지 경의선이 이제 복구가 됐고요. 개성공단 건설에 대한 합의를 본 것이죠. 단 개성공단이 건설된 것 한마디로 완공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렇게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6.15 공동선언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4 공동선언이고 그것이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육로를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바로 하늘길을 통해서 평양을 방문했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권양숙 여사는 판문점을 직접 걸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자동차를 타고 평양을 방문했죠. 그래서 육로를 통해 방문했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내용 면에서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6.15 공동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들어와서 관계는 다시 전환됐죠. 예, 남북한의 어떤 경협이 중단되고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좀 극대화되는 시점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든가 금강산 관광객 어떤 피살 사건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남북 관계가 경직됐고 그래도 개성공단은 계속 운영이 됐다가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개성공단마저 현재 폐쇄된 상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어떤 대화와 협력과 그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서 경제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경제사 현대 경제사의 어떤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노동 문제라든가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정리해 나갈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단원도 아니고요.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항상 출제 포인트는 거의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부분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